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모든 구독자님이 저한테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 에오니움. 그거 샀는데 마땅한 화분이 어떤 건지 추천을 좀 해달라. 예, 요즘에 제가 그래서 사이즈 재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고 또, 수도 없이, 많이 양을 어떻게 해요? 화분을 에오니움 식재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아유, 세상에. 맞아, 맞아. 에오니움도 화려한데 화분도 화려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민공방분 새로 나와서 즉각, 바로 사진,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육이는 다 받았죠? 저희도 에오니움은 가급적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흙을 털어 갑니다. 자, 그러면 흙을 털어서 받았고 화분도 구매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흙은 있으면 같이 좀 쓰지. 자, 얼마나 잘 키워요? 자, 이게 저희 어머 세상에 우리 농장 전경입니다. 농장이 맞아요. 매장 형태로 농장을 제가 농사를 지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힘들어서 매대 위에서 전부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자, 우리 농장에서 에오니움 제가 여러 개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식재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선물 드려요, 제가. 자, 어머 세상에 맞아요. 유명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우리 농장에 다녀가신 분이 모두 다 극찬을 하고 매체에서도 다녀가시면 다 극찬을 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맞습니다. 딩동댕 MBS 한국농업방송의 나는 농부다라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는데 그냥 다육이 잘 키우는 농부로 극찬을 해주는데 바로 쑥쑥이. 오늘 6만 원 이상 구매 시 2kg 드리고 12만 원 이상 구매 시 5kg 드립니다. 24만 원 이상 구매 시 10kg 드립니다. 자, 화분을 많이 구매하면 흙은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로 택배비를 물고 택배해드리고 나는 추가적으로 흙을 더 구매하겠다 그러면 택배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 봤잖아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우리 그 이화랜드 농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화분을 먼저 소개하겠어요. 먼저. 어휴,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자, 신상 10번입니다. 제가 종이컵 넣어두었죠. 자, 약간 타원입니다. 약간 타원. 자, 보세요. 16cm 맞죠? 그리고 세로가 13.5cm. 맞지요?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잴까요? 높이? 예. 어머, 10cm? 10cm? 11cm? 10cm? 10cm 정도 되지요? 이게 높이에요, 높이. 어머, 이렇게 재요? 이상해요, 또. 이거 뭐 이상하긴, 자. 맞지요? 자, 이렇게. 자, 제가 하나만 들어서, 난난난난난 하겠어요. 자. 요 스타일로, 민공방 신상 10번. 예, 신상 10번, 16 곱하기 13.5 곱하기 높이는 10cm, 하나는 34,000원, 두개 하면 68,000원, 네개 하면 136,000원. 그러면 쑥쑥이가 5kg 갑니다. 짠짠짠짠짠. 자, 색감은 지금 약간 흰색으로 보입니까? 아유, 세상에. 그리고 약간 베이지. 예, 그리고 약간 브라운, 진 브라운, 옅은 브라운. 자, 그다음에 약간 핑크. 자, 이렇게 수량이 제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저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량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구독자님들이, 자, 캡처하셔요. 캡처 아주 잘합니다. 캡처하셔서, 요렇게 두 개도 예쁩니다. 나는 이렇게 두 개도 예쁩니다. 자, 요렇게 네개 하시면 정말 예쁩니다. 두 개, 두 개. 그죠? 자, 네 개는 13만 6천 원입니다. 네 개는. 자, 요렇게 네 개도 예뻐요. 요렇게 13만 6천 원. 자, 13만 6천 원. 자, 민공방분, 10번, 16 곱하기 13.5 곱하기 10. 하나 34,000원. 신상이에요. 자, 종이컵 보셨죠? 자, 크기 비교합니다. 크기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 어머 세상에 디테일 봐봐요, 여기.
아유, 세상에 살아있어요. 짜자잔짠. 이뻐요? 참, 복주머니도 이렇게 예쁘게 만든 복주머니는 처음 봤어요. 배수, 그 다음에 굽다리에 통풍 역할을 합니다. 참 예쁩니다. 아유, 이뻐요, 이뻐요. 자, 수량 많지 않습니다. 민공방분 신상 10번.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 화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그 금철화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연지곤지가 많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맞아요. 대륙꾼들이 와서 이 화분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자,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됩니다. 요렇게 쟀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20cm 정도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5.5cm. 예, 그리고 여기서 약간 크죠? 약간 크죠? 자, 약 11.5cm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높이 한 번만 다시 재볼게요. 자, 이렇게 11.5cm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스타일 민공방 비즈 6번. 예, 20 곱하기 세로는 15.5, 그 다음에 높이가 11.5. 지금은 그런 분 없으시죠? 어머, 사이즈가 왜안 맞냐? 맞아요. 제가 처음에 20년도에만 해도 화분 소개할 때 사이즈로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왜? 그때는 소개가 똑같은 흙은 그람수를 떼서 빚이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자, 종이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이컵, 자, 요렇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유 있네요. 자, 그리고 아까 봤죠? 핑크 비즈, 자, 그 다음에 빨강 비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노랑 비즈는 어떠우? 자, 그 다음에 또요 비즈, 세상에, 요 저 주황색 비즈. 다 비즈 색깔로 맞추어도 되고요. 아니면 랜덤 발송이기 때문에 다 이뻐요. 자, 하나는 4만 원이요, 두 개는 8만 원이고, 세 개는 왜 12만 원 하냐면, 두개 하면 쑥수기가 2kg잖아요. 세개 하면 쑥수기가 5kg. 아이고, 퍼질라고, 퍼질라고. 자, 민공방 비즈 6번이었죠? 자, 이쁜가요? 자, 제가 그 흑금강금. 예, 흑금강금을 이렇게 심어봤는데, 사실은 두 개를 합식했어요. 자, 하나는 약간 생얼이 있죠? 이렇게 금이 있고, 그래서 제가 두 라이를 이렇게 멋진 민공방 비즈 6번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이 화분을 많이 소개 못했어요. 근데 우리 농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은 이 화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거는 제가 핑크 마녀 철화인데, 요렇게 쌩얼이, 세상에 어찌 이런 데서 요런 쌩얼이 나오고 어찌 이렇게 철화가 엮여 나올까. 자, 요 아이도 그냥 가만히 두면 시집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자, 민공방 비즈 9번 갑니다. 사이즈 잴게요. 자, 민공방 비즈 9번. 자, 어떠우? 14까지 나오나요? 자, 요거는 약간 네모 같은 원형이에요. 네모 같은 원형. 네모처럼 보이나 원형. 자, 그러면 앞도 뒤도 다 똑같이 14cm 맞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훌큽니다. 16cm, 16.5까지도 나옵니다. 16cm, 16.5까지. 크기별로 이렇게 틀리니까. 자, 어쩌우? 자, 요렇게 두 개. 민공방 비즈 9번입니다. 자, 에오니움 심기 가장 좋고, 그래요? 염자 심자고요. 낮은 화분이 많으니 나는 높은 화분이 좋겠다. 가격은 하나는 44,000원, 두개 하면 88,000원, 세개 하면 132,000원. 자, 두개 보셨어요? 제가 가급적 세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 왜냐면 다, 어머 세상에, 자, 이쁜가요? 이렇게 놔드릴까요? 어이구, 자, 이렇게 놔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 어때요?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자, 민공방 비즈 9번. 하나 44,000원, 두개 하시면 88,000원, 세개 하면 132,000원. 쑥쑥이 5kg 드리잖아요. 쑥쑥이 5kg면 충분하진 않으나 모자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베란다라면 어떻게요? 마살을 조금만 섞어서 쓰고, 에오니움은 특히 더 마살을 조금 섞어 쓰세요. 에오니움은 퍼지면 안 이뻐요. 따글따글따글 더 굳혀질 때가 훨씬 훨씬 멋진 아이로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세 품목만 하고,
새 품목만 어떻게요? 자 그리고 그 저희 MBS 그리고 MBC 예, 흑사장으로 나보다 더 유명한 흑사장 인천 최수종을 잠시 보러 가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우 뭐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찬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